우리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러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상승 출발을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지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항공물 ETF인 EWY가 0.5% 상승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11원으로 소폭 상승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상승 출발을 예상케 합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첫 번째, 나스닥 성장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빠르게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들이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류호 부총리 발언 이후에 그동안의 급락의 되돌림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비롯 암호화 자산이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4만 달러를 회복하고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수 박스권으로 잡고 종목별 대응하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조목조목 따져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 대응, 어떤 종목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도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크게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류 OEM 관련주를 매수하자는 전략입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류 및 핸드백 소비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현재 미국 의류 브랜드 기업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의류 OEM 기업들에게 주문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있어 같은 수량을 팔아도 환율 효과를 보고 있어 더욱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의류 OEM 주식 중에서는 저는 JS 코퍼레이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어스, 코치 등 브랜드 핸드백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약진통상이라는 비상장 회사를 인수를 통해 의류 OEM 사업에도 진출해 현재는 연간 영업이익 600억에서 700억대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PR이 4배에서 5배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군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면서 플랫폼 기업 규제의 강도를 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의 반등이 거세게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인터넷 성장주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생활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이버는 미국 기업들과 같이 네이버에 연결된 관계사들이 상장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성장의 과실이 네이버 단독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PCB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실적과 주가가 좋은 업종입니다. 최근 PCB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사양 칩 패키지에 쓰이는 기판이 공급 부족으로 전반적인 PCB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기업들은 최근 대규모 증설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삼성전기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삼성전기는 현재 시장에서 PCB에 뛰어난 매출에도 MLCC 매출 하락으로 주가가 유일하게 빠져있는 기업입니다. FCBGA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마트폰 하향에 따른 MLCC 부진의 주가가 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역발상으로 이용해 매수해보면 좋을 정도로 현재 주가는 싼 구간에 머물러 있기에 활용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